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미니진 씨 기자회견이 두 번째로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미니진 씨가 NTP라는 MBTI에서 성격 유형으로 이 NTP라는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NTP이신데요. 이 NTP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미니진 씨가 NTP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뭔가 MBTI 이야기를 오늘 오랜만에 해드릴까 합니다. NTP은 이 NTP 유형은 성격 유형인데요. 성격의 유형을 16가지로 나눠가지고 MBTI에서 퍼스널리티, 개성으로 성격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NTP라는 유형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굉장히 소수 유형에 속합니다. NTP은 저희 아버지가 NTP 유형이신데요. 굉장히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또 미니진 씨를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NTP 이야기를 인프피가 본 NTP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NTP의 유형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시면 잘 나오지만 제가 가까이서 본 NTP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NTP은 외향형, 그리고 직관형, 그리고 사고형, 그 다음에 인식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NT 유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NT가 굉장히 사고에 최정점을 달린다. 보통 과학자들이 NT 유형이 많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NT가 굉장한 사고력을, 형 이상학적인 사고력이 굉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고력이 높다는 거는 어떤 직업 유형을 가지게 될까요? 직업 유형이 보통 발명가들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창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NT 유형들이, 과학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발명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ENTP, ENTP의 굉장한 유명한 사람으로 발명가였던 에디슨이 있죠. 그리고 NT라는 사고와 직관이 결합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논리로는 이 사람들을 못 당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한 토론을 즐기고 브레인스토밍을 잘 하는 분들이 바로 이 ENTP, 직관 사고형 유형들이 그렇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NTP 유형이신데 지켜본 바에 의하면 E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집에 잘 없었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밖에 나갔는데 모르는 사람과 정말 대화를 잘 합니다. 저로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여행을 가셨는데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분이 갑자기 이 아버지와의 대화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슨 책을 선물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랑 대화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한테 이런 책을 선물해주고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그 책을 아니, 사양을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사준다고 그걸 덥석 받아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데 뭐, 거절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받았는데, 저라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난답니다. 정말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이 인프피 유형은, 밖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그 사람에게 이끌려서 뭔가 선물을 받아온다는 것을 굉장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이 NTP 유형들은, 또한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유능합니다. 생각보다 유능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자기가 이 NTP 유형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것에는 거의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업계에 최고가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일단 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할 만큼 했다, 나는 여기서 더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 드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털털 다 털고 돌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NTP입니다. P가 들어있으니까 약간 무언가를 성취를 하는 것을 결과물을 완전히 완벽하게 완수하기보다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곁에서 지켜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무리가 그렇게 잘 되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NTP 유형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존감, 자신감들이 굉장히 넘쳐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말도 잘하고, 그리고 뭔가 대화를 굉장히 토론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NTP 유형의 설명에 읽어보면 변론가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말과 맞습니다. 그 말이 정답인 것처럼 정말 말을 잘 하고요. 그리고 내가 논리에서 이미 갇혀져 있을 때는 절대 지지 않아요. 이분들은 뭔가 토론을 하거나 뭔가에 있어서 논쟁거리가 있을 때 1부터 10까지의 모든 그 상황들 있죠. 그런 것들을 블루프린트라고 하죠. 청사진들을 1부터 10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지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놀랍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가 자신 없는 분야다 이러면 좀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에는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대화를 하면 이분들과 이 NTP 유형들과 대화를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분들이 말을 잘한다는 것이 화술이 좋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 기자회견도 그렇듯이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화술이 좋으시고 얘기를 한번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유형들하고 여행을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 NTP 유형들이 여행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여행을 같이 갔는데 굉장히 대화를 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즐거운 여행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무조건 대화에 있어서만 재밌다는 겁니다. 다른 거에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 것에 굉장히 유능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안 그런 척 하지만 굉장히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능력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고 남들을 약간 아래로 보는 그런 느낌 있지만 이분들은 은근히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넌 이것도 되게 잘하네 이런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속으로. 근데 그걸 티내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티를 내면 좀 자기 자신이 남들과 똑같아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티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NTP 유형들이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분들이 발명을 잘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발명을 왜 잘할까? NTP 유형들은 그것은 직관 사고형에 관계가 있는데요. 이 NT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물건이나 시스템에는 작동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NT들이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 휴대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처럼 뭔가의 그 구성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파고들면 이 NT 유형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거죠. ISF 원리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니까 뚝딱뚝딱 이걸로도 이렇게 만들어지네 하니까 다른 식으로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과학자들이 많은 이 NTP 유형들이 굉장히 호기심과 사고력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뭔가를 뚝딱뚝딱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직접 이제 저희들의 책상을 만들어 주신 적이 있어요. 책상과 책장을 만들어 주셨죠. 집에서. 그래서
그때는 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있는 책상들 많거든요. 브랜드가 있는 책상들을 그냥 사주지. 왜 저렇게 힘들게 나무를 구해와서 뚝딱뚝딱 못으로 박고 사포질을 해가면서 그뭐 페인트도 칠하고 니스도 칠하고 이러면서 만들어내셨는데 그때는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저는 그냥 기성품을 좋아했는데요. 아,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책상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엔티 유형들은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에 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발명을, 뭔가를 상조해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굉장한 재능이 있다. 그리고 여행을 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엔티 유형들은 이렇고요. 오늘 그 미니진 씨가 엔티 유형이라는 얘기 듣고 정말 뭔가 더 친근해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1차 기자회견 때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색을 한게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딴 길로 말하다 보니까 샜었는데, 오늘 또 2차 기자회견을 보니까 굉장히, 이분의 철학과 경영 철학에 대해서 한번더 진솔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미니진 씨, 만들어낸다면, 기꺼이 한번 볼 생각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넷플릭스든, 기자회견이든, 거기서 이분의 말을 막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엔티 유형들은 자기가 삘이 꽂혔을 때 바바박 이렇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때 그 사고가 이게 돌아가는 회전이 되는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을 막거나 행동을 저지하거나 이러면 제대로 된 이분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넷플릭스 미디어에서 뭔가 만들어내거나 영상으로 아니면 또 기자회견이 다음에 3차 뭐 기자회견이 있는다면 제발 이 엔팁 유형의 말을 막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2시간, 3시간 동안 맞다이로 할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엔팁 유형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이 엔팁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전혀 어떤 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임팩피가 본 엔팁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아닌데 엔팁 유형들 중에 난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진 씨 승소 너무 축하드리고요. 좋은 본안 심사에서도 본안 판결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